네, 오늘 상승을 예상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하락이 3명이고요.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LNF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하락장 전망하면서 펄어비스에 주목하고 있고요. 데일리테마의 현상철 이사 보합권장 예상하며 TA항공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현대차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하락장 전망하며 반도체주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영권 차장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연준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예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증시는 혼재설을 보였는데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연준이 예상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점도표상에서 일단 올해 연말에 기준금리를 중간값으로 5.125 정도를 잡아놨죠. 5에서 5.25를 잡아놨었는데 이번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연말에 기준금리 자체를 점도표상에서 50bp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번엔 인상을 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7월에는 25bp 한번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한번 더 열어놨던 거죠. 그래서 25bp씩 두 번을 인상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면서 시장은 장중에 발표를 통해서 좀 요동을 쳤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내 금리 인하를 예상한 위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쪽들은 엔비디아의 또 급등에 의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이런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조금 오인으로 잘못 전달된 정보들에 의해서 2차 전지주가 장중에는 잘 나가다가 급락하는 모습들 나왔어요. 이런 급락을 좀 되돌릴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갈 건지 이런 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계속 끌고 가지고 있는 반도체, 특히나 AI와 관련된 반도체 관련 주들의 움직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증시 전망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어제는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어제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2차 전지 쪽에서 갑자기 물량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 이어졌는데 오늘 이제 이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수급이 돌아올지 반등이 나올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나왔던 내용이 뭐 루머일 수도 있다. 잠깐 잘못된 내용이 돌면서 많이 빠졌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사실상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좀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자금이 들어오는지 다시 회복되는 자금이 들어오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잘 마감이 됐습니다. 뭐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대로 금리 동결이 됐고 뭐 올해 최종 금리를 좀 높게 잡기는 했지만 뭐 7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치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가져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나오는 과정에서 뭐 추가 인상이 계속해서 부각된다면 그때는 부담이 되겠지만 뭐 시장 자체에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 당장에는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지만 큰 폭의 하락보다는 일정 수준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쨌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쪽이 살아나게 된다면 2차 전지와 어느 정도 바톤터치를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우상향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견고하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 장비주들이나 뭐 소재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반등을 못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잘 분석해서 판단한다면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도 이제 기대 수익률이 꽤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조정을 받는 구간마다 좀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좋은 그런 장세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2차 전지주의 급락이 나왔지만 오늘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오는지 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영원 차장님. 네, 오늘 아까 잠깐 시장 상황에서 2차 전지 반등이 나올 것인가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일단 현재까지의 어떤 예상가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을 주의로 해서 좀 상승 분위기가 나올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LNF라는 양극재 기업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공시가 최대 8천억 투자하면서 연산 6에서 8만 톤의 새만금 산업단지 쪽으로 전구체 공장을 짓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구체를 사실상 우리가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가 보조금 혜택 이런 것들로부터 중국을 배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국내 기업들의 노력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LNF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자 좀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너무 고객사 한 군데에 매출 비중이 치중이 돼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에게 증납하는 계약을 얼마 전에 하기도 했는데 경쟁사 대비해서 또 수직 계열화가 포스코라던가 코스모 이런 쪽들 대비해서는 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결국에는 리튬의 전구체, 양극재 이런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를 해나가는 모습들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LG 엔솔을 통해서 그동안 공급하던 체제에서 테슬라가 직접 공급받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테슬라의 위상이 지금 다른 내연기관차 공용들이 끼어들었을 때 약화가 될 것이다 라고 저도 일부 좀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GM이라던가 포드 같은 쪽들이 테슬라가 이미 만들어놓은 충전 인프라인 슈퍼차저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만큼 새롭게 어떤 인프라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테슬라가 깔아놓은 판으로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겠다. 이미 잘하고 있어 라고 경쟁자이면서도 선구자의 역할을 분명히 인정을 해준 부분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캐파는 계속 증설이 될 것 같아요. 양극재 기준으로 해서 올해 13만 톤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22만 톤 그리고 26년에는 40만 톤 이상의 캐파를 갖추면서 결국 올해가 원년이 될 미국 쪽에 하이니켈 양극재 위주로 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테슬라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장점을 가진 업체로 보입니다. 네, LNF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기 대표님. 네, 저는 오늘 펄어비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 게임주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죠. 뭐 중국 쪽에서 판호가 나온다라는 소식도 있고 뭐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지만 기업들마다 조금씩 이제 주가 흐름은 따로따로 움직이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2017년 이후에 신작이 거의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6년, 7년, 내년 상반기 출시가 될 게임 신작이 있는데 붉은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이번 8월 달에 독일에서 개최되는 게임쇼에서 공개를 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신작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2024년도에는 내년이긴 하지만 실적적인 면에서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펄어비스 최근에 뭐 주가 흐름도 굉장히 견고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5만 원대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 정도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게임주 중에서도 상대적인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너무 집중되고 있는 섹터들이 아니라 살짝 한 발 떨어져서 보면은 이런 게임주들도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뭐 시청자분들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펄어비스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펄어비스 게임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